뭐 저희가 그걸 보나요? 그 시구하는 장면? 예, 잠깐 한번 볼까요? 그거 한번 봅시다. 예. 오늘 경기에 앞서 시구는 모델 겸 방송인 클라라 양이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클라라 양의 시구는 과연 어떨지. 시작부터 좀 남다르죠. 많이 화제가 됐었죠. 네. 난리 났네. 엄청난 인터벌을 갖고 자세는 좋아요. 뿌렸습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클라라 양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몸도 유연하기 때문에 축구 폼도 이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잘 던질 것 같은데요. 예. 오, 그렇죠.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네. 그렇게 된 거야. 뭐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야. 태민 씨 시구. 그런 사람 봐요. 보시죠. 이 사람 봐. 저렇게 먹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던진다니까 이제. 저 완전 센팡 타구도 아니고 저렇게. 뭐 대한민국 최고의 좌완 투수가 알려줬기 때문에 뭐. 저는 나름대로 그냥 천진난만했네. 아니 저는 준비를 뭐 그렇게까지 썩 많이 한 느낌은 아니네요. 아니 사실 근데 네. 아니 이건 클라라 씨를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구를 하러 갔는데 애플 힙을 신경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냥 시구 이 폼 어떻게 공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 뒷모습이나 복근을 생각하고 까지 생각하시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발칙한 거고. 네. 네. 그리고 근데 지금 네. 와 네. 제가 여기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또 클라라 씨네요. 진짜요? 지금? 예. 와. 지금 아, 현재 지금? 감사합니다. 현재요. 예. 현재 시각 11시 김준호 김대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승리 씨는 있는데 승리 씨는 있는데 아니 클라라 씨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승리되면 오늘도 실시간 검색어 올라오죠. 승리도 말도 못하고 지금 시간 다 아니 근데 승리 씨는 얘기 안 해도 승리에 있는 게 그럴 수 없어. 아니 근데 잠깐 뭐만 해도 검색어 1위예요. 정말 아까 즐기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때요 기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도 모르게 밖에 나갈 때 연예인 삶이 이런 건가? 이런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몸매로 많이 이슈가 되니까 네. 뭐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가만히 평소에 서 있었는데 좀 약간 이렇게 서있게 돼요. 다시 처음에 이러고 그냥 기다렸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좀 이러면서 뭘 기다릴 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계산할 때나 아니면 커피 기다릴 때 약간 동네 슈퍼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밥 먹고 계산하는데 지금 사진을 몰래 찍으시니까 회사 밥 먹고 계산할 때 사람 다 먹고 계산할 때 제가 힙이 쳐져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하셨으면서 우니까 막 욕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SBS의 그 박상도 아나운서 분이 뭐 글을 남겼는데 우리 이제 요즘 시구 자체가 시구 자체 충실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시구의 어떤 그 개념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뭐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효리 씨 이후로 사실 10년 동안 이렇게 섹시 컨셉 이런 게 정말로 두드러지게 이렇게 돋보인 그런 연예인이 없었는데 이제 그게 네. 클라라가 최초인데 근데 이제 뭐 기사에는 그래요. 이효리 클라라 섹시가 같은 섹시인데 뭐 그 기사에는 클라라는 약간 좀 비호감 내지 밉상으로 가고 있고 네. 이효리는 약간 개념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서부터가 사실 클라라 씨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결과를 언제 볼까요? 지금 이제 결과 잠시 후에 볼까요? 예. 현재 콜 수가 7만 건이 넘었습니다. 진짜요? 정말요?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자, 뭐 사실 승리 씨도 20대 초반인데. 네. 사실 뭐. 섹시 컨셉 하면 또 우리 아이돌 중에는 제일 섹시한 남자.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섹시해지셨잖아요. 이번 앨범 나오면서. 아, 근데 저는 그런 섹시 컨셉을 그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신다니까 저도 아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좀 성숙해졌어요. 네. 저는 근데 아니 나 그게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진짜 승리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게
요즘 너무 다들 조심하잖아요. 다들 네. 너무 조심해. 방송 나와서 생방송도 아닌데 조심하고 무슨 얘기 나오면은 뭐 빼달라고 뭐, 그러고 예.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승리는 진짜 좀 남자답고 같은 남자 봤을 때 멋이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멋있...